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서로 만남이 없습니다. 루터는 칼뱅과 만난 적이 없고요. 스위스 종교개혁자이지만 지빙글리 역시 칼뱅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루터는 지빙글리와 단 한 번 만납니다. 1529년이지요.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입니다. 본래는 대화의 장이어서 마르부르크 종교회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각자의 주장은 논쟁이 되어 마르부르크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개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4대 논쟁 가운데 하나인 마르부르크 논쟁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마르부르크입니다. 독일 헤센주의 중심이지요. 대학도시이며 인구는 약 7만 8천 명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명소가 있는데요. 마르부르크 성입니다. 이곳에 제후의 홀이 있고요. 두 종교개혁자가 만난 장소이지요. 당시 헤센의 영주인 필립이 주선했습니다. 용감한 필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름스 루터 동상 전면 우측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1526년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종교개혁을 도입했지요. 1527년에는 대학을 설립했는데요. 필립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마르부르크 대학입니다. 최초의 개신교 대학이지요. 개혁 진영에 대한 황제 칼 5세의 태도는 굴곡이 있었지만 1529년 4월 19일 슈파이어 제국에 의해서 루터를 추방한 보름스 칙령을 재확인하게 되지요.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력 충돌의 전운도 짙어만 갔고요. 필립은 신학자이건 제후이건 독일이건 스위스이건 개혁 진영은 모두가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의 유니온을 이루는데 신학적인 이견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특히 루터와 지빙글리 사이에 성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성찬 이해를 둘러싼 종교개혁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는 루터와 칼슈타트 사이에 먼저 드러났고요.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스위스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개혁 진영의 뜨거운 이슈로 1520년대를 장식하게 되지요. 정치가인 헤센의 필립은 대화를 통해 신학적 이견을 좁히도록 루터와 지빙글리를 마르부르크에 초청합니다. 신학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지요. 이렇게 해서 1529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소위 마르부르크 논쟁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루터 측에서는 멜라니톤, 유스투스 요나스, 안드레아스 오시안더, 요한네스 브렌즈, 그리고 스테판 아그리콜라 등이 참여했고요. 지빙글리 측에서는 요하네스 웨콜람 바디우스, 울리히 풍크, 프로샤우어,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쩌와 카스파르 헤디오 등이 동행했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첫날 미팅에서 멜라니톤과 지빙글리가 서로 만났고요. 루터와 웨콜람 바디우스가 만나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성만찬을 주의하고는 대체로 일치했지요. 둘째 날은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초점은 성찬의 의미에 모아졌지요. 특히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루터는 빵과 포도주에 주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공제의 뜻으로 해석한 반면 지빙글리는 뭐뭇이다 라는 라틴어 에스트는 시그니피카트로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상징설 혹은 기념설을 주장했지요. 예수는 부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성찬의 요소에 있을 수 없다며 루터의 견해를 반박했는데요. 루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과 성찬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편제를 강조했지요. 특히 지빙글리의 주장은 호니우스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법률가이면서 인문주의자인 코르넬리우스 호헨의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호헨은 주의 만찬에 대한 기독교 서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에서 혹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의 에스트를 상징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지요. 호헨은 1517년 이후 루터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처럼 실제적 임재가 아닌 상징이라고 주장했지요. 이 같은 호엔의 서신을 네덜란드 성 히로니무스 학교 교장인 힌 로드가 1521년 루터에게 전달했는데요. 루터는 상징적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힌 로드는 1523년 바젤로 가서 웨콜람 파드를 만나지요. 웨콜람 파드는 호헨의 책을 쥐리의 찌빙글리에게 전하라고 조언했고요. 마침 성찬의 이해가 불분명했던 찌빙글리는 호헨의 견해를 수용한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나는 이 글에서 이다가 기념하다를 뜻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아주 값진 친주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1525년 호헨의 글을 출판했지요. 마르부르크에서 만난 루터와 찌빙글리는 성만찬 이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필립은 서로의 입장이 담긴 조항 작성을 요구했고요. 15개 조항이 작성되었지요. 14번째 조항까지는 서로 일치했는데요. 15번째 성만찬 조항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15번째 조항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며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적시했지요. 서로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마르부르크 논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파와 개혁파가 각자의 길을 가는 출발지가 되어주었죠. 스위스 가톨릭은 마르부르크 회담이 결렬되자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이 결코 찌빙글리를 돕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요. 1531년 10월 찌리히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카펠로 진군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분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켜 줍니다.